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 키움 모닝 노트 오늘은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는 잠을 잘 못 주무셨겠어요? FMC 보신다고? 똑같은 그래요? 소리 하는데 뭐 도장에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네, 뭐 늘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6월 달과 동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요? 똑같은 소리라며. 저거 언제요? 녹음 다 돼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요. 네. 대형 기술주가 급락을 했고요. 대신에 금융주하고 에너지 업종이 몰랐어요. 강세를 보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은행주는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가계 신용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티그룹이 급락을 하고 그 여파로 가서 그대로 빠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됐고 두 번째는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5%였거든요. 이게 이제 허리케인 셀리가 얘가 자꾸 육상으로 상륙을 안 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오늘 뭐 어저께 저녁에 이제 미국 시각으로 저녁에 이제 육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대규모 홍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멕시코만에서 해양 식주 시설을 뭐 강탈을 하면서 대부분 멈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주 시설이 멈춰버리면 공급이 그렇죠.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좀 뛰었고요. 더 나아가서 EIA, 미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하는 그 지난주에 그 원유 재고 네. 이것도 예상보다도 더 많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정유시설 가동률이 71%에서 75%로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보통 이게 정유시설이 올라간다는 뜻은 원유 소유가 많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유가 더 들어가서 정유시설 가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제유나 가솔린 이런 것들이 쫙 빠져나오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 또 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자 그러면 기술주가 빠진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네. 기술주를 주도했던 거는 애플하고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신제품을 발표를 했지만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로 갑자기 상승분을 다 받나버렸거든요. 네.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광범위로 마감을 했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어제 그 하락세를 오늘도 이어가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납포가 좀 더 키웠어요. 왜 그랬냐면 이번 신제품 발표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다 예상됐던 내용들 별로 그렇게 원모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휴대폰 스마트폰 나올 때 뭐가 더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광선검이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혁신이 없어요. AI. AI 뭘? 그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제 근데 또 폰은 안 나왔잖아요. 네, 폰이야 어차피 이제 네. 몇 주 안에 이제 나오는 거고 10월달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10월달 정도에 할 거예요. 한다라고 지금 다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했던 거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이 시간 외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낙폭이 한 3%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오늘도 계속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독점금지법. 그 관련돼서 그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그 대규모 소송을 걸 거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걸 거다. 잘못하면 또 과징금 받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독점금지법과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청문회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성장주들의 이제 강세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요인을 얘기했죠. 계속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대체적으로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는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다 같이 밀렸고요. 더 나아가서 일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종목들까지도 다 같이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대부분 다 그와 관련된 기술주들이라면 그와 관련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많은 종목들이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기 우리 채팅창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제 평균 물가 제도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까 저기 그 김준 앵커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 지금 이제 FMC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미용 기술주 얘기 지금 저 그 지금 고백하래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올라와서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고객 만족.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밀려 내립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더 밀렸었고요. 네. S&P도 못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우는 대신에 이제 그 금융주라든지 에너지 업종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폭을 좀 더 확대했었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도중에 2시에 여기서 짠 하고 FMC 의사록이 딱 발표가 됩니다. 내용들을 쭉 보면 2023년도까지 이거 볼게요. 이거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올해 마이너스 6.5%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3.7%로 올렸네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내년도와 내후년도는 하향 조정을 했죠. 두 번째는 실업률 9.3% 했는데 7.6%라고. 그다음에 내년도와 내후년도 실업률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경기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금리를 보면 2023년도까지 0.1%,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특별한 조치가 나오면서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연준은 2023년도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화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고요. 이제 2시 반부터 빠졌어요. 이제 뭐냐면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자회견. 네.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 근데 초반에야 원래 이제 그 성명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고 S&P도 막 쭉 올라가고 다우는 뭐 1.5%까지 가까이 올라가고 좋았어요 이때까지만. 근데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때쯤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달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그 파월 연준의장이 야 너희들한테 돈을 유동성 푸는 거 너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언젠가는 거들 거야. 네. 주는 게 아니야.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건 시중 내들 얘기인데 시중 뿐만 아니라 시장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주가가 올라가다가 상승분을 반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무슨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의 최전선에 선두에 서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 시장이 특히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표명을 하죠. 거기다가 또 하나 얘기를 하죠. 뭘 얘기를 하냐면 연준이 이제 지난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방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평균 물가 목표제와 관련돼가지고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와야 나올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근데 그 파월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그러면 오늘부터 카운팅하겠다는 얘기네.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를 거부를 하죠. 구체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2% 인플레율까지는 허용을 하고 2%를 살짝 넘어서는 거를 인정을 하겠다. 근데 그거는 작년부터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언급을 해왔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아니 이게 저희 지난번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올라가는데 일시적인지 봐야 되겠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았죠. 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유동성을 더 푸는 문제. 네. 그러니까 채권 매입 확대를 좀 더 확대하고 뭐 이런 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없었어. 그냥 현재 수준 유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실망할 만한 내용들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툭툭 빠져가지고 그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 물론 이제 이게 기술주만 빠졌던 건 아니었고요. 네. 고점 대비 다우도 1% 이상 빠진 거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후에 그 시장은 좀 실망을 하면서 1% 정도의 고점 대비 1% 정도를 하락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인플레이율 같은 경우는 말은 많지만 아직까지 조치는 하나도 없다. 근데 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언제부터 언제 뭐 한 1년 내 못 박아버리면 못 박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대라고 쳤을 때 그 평균 그 1년 동안 계속 1% 가다가 이게 물가가 3%로 탁 튀어요. 갑자기 물가라는 건 변동이 크니까 3% 튀었을 때 얘네들이 조치를 안 취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 정도 이야기 한 걸로 어떻게? 그러니까 2% 넘어서는 것도 용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점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까지는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크게 뭐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 왜 그러냐면 보면 물가 상승률도 보면 그 2023년도까지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뭐 상품 가격이 최근 들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경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수요가 증가를 하고 뭐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율이 갑자기 튈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것도 바뀌겠죠. 수정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그렇죠. 연준 같은 경우도 시장 대응을 크게 바뀌는 거 있으니까 이게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고 연준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가장 큰 화두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게 계속 실망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지만 파월 연준의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동성 더 이상 안 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조용히 있겠는데 정부 니네들 빨리 재정 적자 확대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재정 쪽에서 돈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재정 정책을 좀 확대해서 경기 회복을 너희들이 좀 이끌어야 되는데 그 파월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아직 YCC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네. 많기 때문에 많이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 그러니까 정부 니네들이 빨리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죠 트럼프가. 예, 지금이 아니라 그 장중에 이제 이미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공화당하고 민주당 일부에서 네. 지금 공화당 일부하고 온건파들끼리 모여서 1.5조 달러까지 올렸잖아요. 이제 일단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걸 거부를 했고 네. 이 또한 거부를 했었지만 그 트럼프가 이걸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1.5조에서 더. 이런 식으로 좀 언급들을 하거든요. 원래 공화당은 2조 정도 1조. 1조. 예.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저쪽 하원 그 뭐냐 민주당 쪽은 2조 달러. 그게 2000조 몇백조냐? 2400조인데. 미국은 천조국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천조국이에요? 네. 맞아요. 국방비가 이제 1년에 천조씩 나가니까. 뭐 그런 식인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실망 매물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봐야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면 일단은 주목할 부분은 대형주주가 빠진 거. 그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줘요. 당장은. 물론 이제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 그리고 또 내일이 또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라서 그 영향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더 커지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까지는 오늘 당장 하루만 보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왔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유동성에 의해서 뭐 기업 펀더멘탈과 달리 끌고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졌던 거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주목,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빠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지만, 봐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등을 한 거.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후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 NDF 달러 환율이 강세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일단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유동성을 더 이상 뭐 쉽게 늘리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 또한 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죠. 대신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오고 대신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버틴다라면 특히 요즘에 대형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한다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시장도 여전히 뭔가 올라오면은 계속해서 좀 저기 그 물건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그렇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상현 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